네, 중복이죠. 예고 드린 대로. 아, 점심 때 삼계탕 드시러 또는 멍멍이탕 드시러 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네, 중복 날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 복날하면은 어김없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닭고기 관련 조절이 많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미리 뭐 사서 좀 수익을 내보고자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 시장이 변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중복 맞이해서 이 닭고기를 이제 닭을 키워서 이제 닭고기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전국에 배달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해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그 하림그룹 마케팅실에 강기철 이사님 전화 연결해서 국내 육개업계 상황이 현재 어떤지, 돈은 잘 벌고 계신지, 아니면 국내 소비자들은 뭐 변함없이 이런 하림의 그 닭고기라든가 이런 삼계탕 고기들 다 좋아하시는지 한번 이것저것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기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하림마켓실의 강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아주 바쁜 날 저희 그 기구만장 기사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지금 뭐, 저, 하림 본사면 익산에 계신가요? 아니면 좀 서울 쪽에 와 계신가요? 아, 지금 익산에 그 중복 기간이라 익산에 내려와서 지금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바쁘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바쁘실 텐데, 자, 그, 삼복하면은 이제 그, 뭐, 삼계탕 수요를 비롯해서 이 닭고기를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근에 그 소비는 그 작년이라든가 예년에 비교했을 때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상반기 쪽에는 그 닭고기 소비 부분이 감소세에 있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삼복 시즌, 그 초복 시즌에 그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그 무더위가 전년보다 빨리 찾아왔고요. 그 매장 내그 프로모션도 그 업계에서 활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그 삼계탕에 최근에 그 선물 세트 수요도 증가한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초복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이 삼계탕 분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한 그 SNS를 통해서 저희가 효행 이벤트라든지 슈퍼 레시피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활동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 신선 삼계육은 전년 대비 약 6.9%, 5 내지 7% 정도 전체 성장을 했고요. 특히 가공 삼계탕은 그 38억 6천 부분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그 19%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공 삼계탕. 그러니까 삼계탕을 가공해서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뭐 선물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소비가 여기서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닭고기 생산량 확대와 함께 이제 공급 과잉이 조금 그 우려, 이런 너무 공급이 과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일부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업계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2014년 그 상반기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그 불황의 그늘에서 좀처럼 그 벗어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닭고기 업계뿐만 아니라 그 소돼지 어느 축종을 막론하고 산업 내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해서 공급 과잉과 수입력 증가 부분에 대한 요인하고요.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소비 급감, 그 사료값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서 판매 시세가 전년 20년 대비해서 약 183원 정도가 하락했고요. 원가는 그 95원 정도 상승되는 그 상황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계가 그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냈고요. 또한 그 대형마트의 그 의무휴무 시행으로 인해서 매출이 약그 2%가 그 저감되는 그 현상을 나타냈고요. 새 정부도 들어서 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상반기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었던 것 추세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사항으로 그 가정 내그 닭고기 구매량을 보게 되면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구매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6.1% 감소한 추세로 해서 1.58kg로 나타났고요. 실제 음식점의 소비 실태도 2014년 1분기 대비 그 24.3kg로 전년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이 업계는 그 불행을 타개하기 위해서 업계 전반에 걸친 그 자구적인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 상황인데,
첫 번째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네. 중개 병아리 입식에서 닭고기 공급량까지 계획적으로 철저한 그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네.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신뢰 활동이 산업 전반에 강화될 때가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닭고기들 벼슬이 아주 빨간데 예. 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딱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닭의 건강은 벼슬 보고 많이 알잖아요, 우리 촌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자, 강 회사님. 예, 예. 그렇게 그 가게라든가 그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식당에서라든가 그렇게 그 닭고기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 많이 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군요. 예. 그런데 좀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소비자들한테도요. 국내 최초로 그 유럽식 동물 복지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른바 그 프레시업 제품들이 출시 6개월 만에 매출 300% 성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좀 차별화되는 게 어떤 건지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하림의 그 프레시업 제품은 그 국내 최초로 유럽식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서 갓 잡은 닭고기 맛 그대로를 살린 그 고품질 프리미엄 닭고기입니다. 기존 제품과의 그 차별화된 특성은 그 하림 종업 공장만의 그 차별화된 7대 공정 시스템 적용 생산 방법인데요.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첫 번째로 그 오토캐칭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차별성입니다. 과거에는 닭을 강제적으로 손으로 잡다 보니까 닭의 날개가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 스트레스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국내 최초 그 자동 포획 시스템을 도입해서 닭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안히 운반 상자로 자동 포획하는 그 시스템이 오토캐칭 방식 시스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가스터닝 방식입니다. CO2로 가시신 상태에서 킬링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유럽에서 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그 하림이 그 도입되어서 국내 최초 그 동물복지 고려 그 동물복지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독일시 닭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게 되면 방열 과정에서 그 완전 방열이 이루어져 가지고 닭고기 육질 자체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국내 최초로 풀 에어 칠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도입 그 공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일반적인 그 닭을 그 빠르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냉간 방식이 사용됐었는데, 그렇죠. 예, 물냉간 방식을 하게 되면 그 교차 오염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예, 선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림의 정읍 공장은 약 3.2kg 정도의 에어 칠링 룸을 157분 동안 차갑게 신선의 공기를 세워서 닭의 40도씨의 온도를 60온도를 2.5도 이하로 빠르게 내리는 그 장치로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정을 거친 제품을 프레시업 브랜드로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요. 프레시업이요? 브랜드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품질의 특징은 닭고기 고유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고요. 고유의 그 색과 윤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 자체 육즙이 풍부해서 조리할 때 양념이 잘 배어져서 닭고기 그 이 맛을 갖다가 잘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각 잡은 닭고기 맛 그대로로 살린 그런 그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고품질 프리미엄 닭고기인 프레시어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가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림이라든가 우리 닭계 이 닭 가공업체들 열심히 새로운 기술과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경제증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 중에 상당수 시청자가 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예. 하림도 이제 홀딩스도 그렇고 하림도 그렇고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 좀 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또 강의사님께서 직접 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14년 그 상반기는 전체 그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그 상반기 대비 그 매출 부분에 대한 역신장을 탈퇴하고자 하는 그 상황과 그다음 수익성 부분 중에서 2분점에 도달하기 위한 그 목표들을 설정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 하반기에도 그 업계 현황과 그 외부적 요인이 시장 성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환경화에서 농축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 차별화된 품질, 고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생존적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림에서는 첫 번째로 그 차별화된 친환경 무항생제인 닭고기인 자연실록 브랜드로 고객과 농가가 더불어 상생하고 이력제 관리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두 번째로는 그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시스템을 적용해서 생산한 차별화된 품질인 프레시업을 통해서 고품질과 서비스로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소비 여태까지 고객들이 제품들 저희 브랜드를 이용할 때 기존 그 상표 도용이 심했던 벌크 제품들이 시장에 그 유통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유통 환경을 포장육 중점으로 전환시켜서 안심 먹거리 제공과 브랜드 도용을 방지해서 더욱더 고객들한테 신뢰받는 브랜드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산업계 선도 업체로서 매출 성장을 성장을 위해 도전해갈 계획을 그 하반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사님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 하림홀딩스는 왜 닭고기 닭 말고도 이렇게 돼지라든가 사료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홀딩스 실적은 1분기 실적 같은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그래서 지주회사인지 이어서 더더욱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2분기나 하반기라든가 하림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좀 뭐랄까요?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하림그룹 전체는 그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의 전체적인 그 모토가 네. 일단 생산성에 대한 그 향상 지표들을 두고 그 그룹 계열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토의 핵심은 그 첫 번째는 그 차별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품질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전체 그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를 두고 네.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고객들한테 그 밀착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향 부분으로 해서 핵심 전략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의 그 기초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강계 씨 사장님 참 그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해주고 계신데 저 이사님 바쁘시지만 끝으로요. 예. 그 하림그룹이 또 지역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성장한다 이런 또 경영 철학,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 공헌 활동. 뭐 그다음에 투자자 상대로 하는 그 IR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끝으로 좀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하림은 그 삶의 가치 창출과 행복 나누기라는 경영 이념하에 윤리 경영 도입 5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그 참여와 봉사 활동,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등 전체적인 다방면에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림의 사랑 나눔 봉사단 활동은 지역 대학과 더불어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학금 지급이나 경로 등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자발적인 그 장기 기증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었고 문화재보건 기금 출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얼마 전 그 2014년 7월 16일에는 하림 프레시업 브랜드는 환경 실천 연합회와 천연 기념 동물 보호 캠페인을 후원하는 업무 협약 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의 천연동물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도 기업 인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기업의 실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림은 제품의 경쟁력인 그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로서 오로지 승부한다는 철학 아래 우리의 제품을 선택한 고객에게 그 제품 소비를 통해서 얻는 기본적인 만족감 위에 그 환경과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기석 이사님. 예예. 예. 네, 이렇게 중복날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익산이나 전주 한번 가게 되면 꼭 인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중국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하림. 아, 우리나라의 그 이제 닭고기 시장. 예, 이어서 하림그룹이 최근에는 이제 그 돼지고기 이쪽으로 또 많이 하고요. 또 사료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하림 홀딩스라고 이제 하림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격인데, 이 하림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잠깐 이제 짤막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2천억이 안 돼요. 2천억이 안 되는데, 이 하림홀딩스의 그 순자산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단순하게 보면
0.5배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닭고기 시장은 우리 저 강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좀 위축되고 있거든요, 소비가. 그다음에 사료값은 올라가지고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사료 사업이라든가 다른 그 어떤 그 돼지고기 사업, 여기다가 또 홈쇼핑, NS 쇼핑이라고 아주 알짜 홈쇼핑이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서 1분기 영업이익만 200억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요. 네. 이게 연간이 아니라 1분기 영업이익만 200억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아직까지는 몇 년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것들도 우리 공부하는 우리 기호만장 기자 시청자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하림홀딩스는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실이 있는 기업인지, 저평가된 기업인지, 하림홀딩스의 하림그룹의 내재 가치가 정말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따져서 투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탐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